깨둥 때는 다 뱉어버립니까? 아, 그냥 할 말도 할 말. 그냥 생각 안 하고 나오는 대로 앞뒤 말 안 맞아도 그냥 다 뱉어버리니까 손님들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질문은 사람들이, 일반인들이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. 애동제자 때는 영이 더 밝아서 점을 더 잘 본다 이런 말 많이들 하잖아요. 진짜 애동제자인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. 선생님 이제 신내림받은 제가 드렸으니까 영이 더 맑다기보다는 손님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연륜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할 수가 그쵸, 있죠. 그쵸. 이 말을 함으로써 그때 그 순간순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애동 때는 다 뱉어버리니까 아 그냥 할 말 못할 말 그냥 생각 안 하고 나오는 대로 앞뒤 말 안 맞아도 그냥 다 뱉어버리니까 손님들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할 말 못할 말을 구 못한다는 게 못할 말이 뭐 어떤 말들을? 예, 내가 이 말을 해서 가정이 파탄이 돌려서 좋게 순환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진짜로 내가 뱉은 말에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애동 때는 그거를 이제 거르기에는 지금 내가 너무 급하니까 다 말을 해버리셨습니다. 그러면 애동지랄 때 이 점을 더 잘 본다, 영이 더 맑다 이 소리는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분에 따라서 애동 때보다는 많이 기도를 하시고 세월이 있으신 분들이 그냥 계시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들이 계신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. 선생님은 그 이 애동의 애동 선생님이시잖아요. 네. 점사를 정확히 딱 보신 지가 정확히 점사는 저는 이제 복체를 받고 한 거는 신내림을 받기 전에 네. 굳이 저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도 괜찮으니까 그때는 이제 금액을 정해놓고 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알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때도 정확도는 괜찮았나요? 어떤 분들은 그때가 진짜 놀라웠다는 분들도 계시고 선생님도 정볼 때 네. 앞에 방울이나 부채를 사용해서 혹시 보시는지 네 부채하고 방울 있어야 되죠. 같이 이렇게 방울이랑 부채 이렇게 흔들어요? 네 흔들어야 돼요. 근데 어떤 느낌이? 일단은 내 인간 마음보다 이제 어르신들 얘기가 더 나오게 되죠. 어르신들의 말을 전달하는 약간 그렇죠. 매개체 같은 거군요. 딱 시작한다? 스타트를 알리는? 아, 시작 딱 와서 그런 느낌? 네.